현혁이 몇 살까지 하실 나? 아, 하실 거예요? 뭐, 아 몰라 이게 진짜 나이 뭐 계속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네. 솔직히 힘드는 마음도 있고 지금 추성훈 선수 나이가 저보다 한 살 어리거든요. 그러니까 아, 그래요? 44이에요 이미. 격투기 선수가 되게 나이 선수로서는 나이가 아주 많은데. 오래 했죠. 격투기 자체가 예. 그러니까 뭐 격투기 자체가 만 15세까지는 네. 거기 그 현재 못 가. 네. 우리 아기가 시합을 직접으로 라이브에서 못 봤어. 아. 근데 그거는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거든. 근데 아 그렇구나. 그래가지고 사랑해 15살. 아니 15살 지금 8년 정도 기다려. 그러면 야 나는 50 넘어. 아 그러니까 50 넘어서 피 흘리고 중계하는 게 너무 힘들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아 이것저것 나도 생각 많지. 네. 아빠는 똑같은 생각이네요. 저도 태주가 좀 기억이 날 때까지는 축구 하고 싶거든요. 그러니까. 지금도 아기가 학교에 있을 때 네 아빠 존대세야 이렇게 말 듣게 만들고 있어요. 그러면 아기가 좀 자랑스럽잖아요. 아빠가 그렇지.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잖아요. 그렇지. 우리 뭐 아버지 아빠 그 욕심이지 그게. 아. 저런 아, 이 운동선수 아빠들은 다 이런 생각이 있네. 그런 생각이 있죠. 예. 맞아요. 너는 그러면 언제까지 할 거야? 저는 그냥 뗄 수 있을 때까지. 살 수 있을 때까지라고 하면 될까? 그렇지. 네. 이제 다치는 거 제일 문제니까 네. 내가 다치지 않게 그래야 될 것 같아. 일단 우리 뭐 올해는 좀 잘하자. 네. 아이고 너무 고맙다 오늘. 아니에요 지금도 고맙죠. 너무 용감해.